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16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P3 제품에 관한 내용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갤럭시 P3 제품이 언팩을 통해 발표되기보단 내년 상반기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갤럭시 P3 관련 스펙사항이 IT 관련 내용 언급하는 유저 아메드 콰이더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갤럭시 P3 같은 경우 21일 동안 배터리 타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레이, 실버, 핑크 골드 색상이 출시되며 1.61인치 OLED 패널이 탑재되고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갤럭시 P3 제품 같은 경우 샤오미 미밴드와 같은 급의 제품이며 가격은 10에서 11만원 정도로 출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에선 AI폰이라는 상표까지 출원할 정도로 AI가 중심이 될 것이고 삼성의 생성형 AI, 삼성가우스, 그리고 구글의 생성형 AI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고 그에 관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공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S24 시리즈를 공개할 때 함께 발표가 될 One UI 6.1부터는 핸드폰이 꺼져 있어도 주변 갤럭시에서 신호를 받아 휴대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됐을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S24 기본형 모델에서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칩셋이 탑재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 기능은 어쩌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성형 AI를 통해 One UI 6.1에서는 비틀어진 사진을 다시 원래 각도에 맞게 AI를 통해 조절하여 공백이 있는 빈칸을 채워 하나의 정상적인 사진처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며 잠금 화면에서는 날씨 환경 및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 현재 날씨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삼성가우스 그리고 구글의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GPT-4, 개코, PAM2, SCS 등 다양한 AI 모델도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번역 모델에서는 온디바이스 또는 LLM 모델 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24 시리즈는 가격 동결이 되면서 S23 시리즈랑 동일한 출고가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국내 매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삼성이 이번 S24 시리즈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애플처럼 구매하고 15일에서 30일까지 EU 불문 반품이 가능한 시스템을 S24 시리즈에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이번 S23 FE를 출시하면서 갤럭시 트라이얼 프로그램이라고 14일간 마음껏 체험하고 계속 사용할지 또는 반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약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S24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상품 외에도 폰의 달인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상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폰의 달인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신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폰의 달인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